23일 예배를 또 즐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오늘 이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사랑받고 은혜를 누림으로 또한 살아갈 한 주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마음에 잘 새기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예배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정말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저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어떤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찬양? 찬양? 찬양하면 또 어떻게 되죠? 벌써 서현이 일어섰고 석현이 일어섰고 또 누가 일어섰지? 누가? 자, 우리 다리 이구나. 자, 자리에서 모두 일어섰. 네. 자, 선생님 일어설게요. 자, 오늘은 우리 조금 우리의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제자리에서 점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몸 좀 풀 겸 점프하면서 네, 갑자기 또 찬양하면서 또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몸 좀 풀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네, 자, 고개도 돌려보고 찬양할 준비 됐나요? 그러면은 전 선생님이 이번 주 찬양을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찬양 틀려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찬양하려면 춤만 잘 추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자, 전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도 레 레 미 미 파 파 솔 솔 라 라 다시 한번 라 라 네, 이 목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Time.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각자 준비한 헌금을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헌금 찬양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저희가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각자 모습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것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모든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욱더 큰 손으로 가져가서 이 삶에 나누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친구들 끝까지 잘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짜잔. 자, 이번 주 새로운 공과책 받은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하면 좋겠고요. 자, 새로운 공과책 펼쳐보면은 1과 네, 1과 보이죠? 뭐라고 써져 있는지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네, 오늘 첫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4과 네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당분간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최근이나 언제 한번 뭔가 부러운 게 있었던 적 있나요? 와, 저거 부럽다 한 거. 아니요. 예를 들면, 네, 뭐 있어요? 부러웠던 거? 누가 한번 말해볼까? 뭐가 부러웠더라? 친구 핸드폰. 아, 친구 핸드폰, 맞아요. 아, 나는 핸드폰 고작 카톡만 되는 건데 내 친구는 막 갤럭시 G 플립 접혔다 퍼졌다. 야, 이 핸드폰이야 뭐야? 이런 핸드폰 있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와, 부럽다. 완전 부러워. 완전 부럽다. 그냥 부럽다도 아니라 완전 부럽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게 부러울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채팅창 하나 또 나왔어요. 뭐라 했냐면 유리가, 친구가 100점 맞았을 때. 아, 친구가 100점 맞았을 때. 와, 이건 선생님 예상치 못했다. 역시 학구열이 대단한 친구들인데 나는 몇 점 맞았는데 친구가 100점 맞았을까요?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네, 아무튼 친구가 100점 맞았을 때 아, 부럽다. 저 100점 시험지 집에 들고 가면 치킨 무조건인데 그날. 아, 부럽다. 그리고 네, 어떤 친구는 친구가 게임할 때 나는 진짜 게임 못하게 하는데 야, 저 친구 게임하네. 아, 너무 부럽다.
뭐 이렇게 부러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생각해보면 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 나이랑 비슷할 때 딱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생각해보니까 가장 크게 부러워했던 게 뭐였냐면 여동생 가진 친구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전사님이 누나만 둘이 있어요. 누나만 둘. 그러니까요 뭐 형이 있었으면 몰라요. 누나만 둘이니까 아주 전사님이 막내로서 소꿉장난이었거든요. 막 머리도 짧은데 그 머리 가지고 막 매듭 묶어보겠다고 막 아 아빠 누나 하지마 하는데 막 묶고 막 여자옷 입히고 막 엄청 괴롭힘 당했어요 누나들한테. 그래서 아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여동생 있으면 진짜 여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부모님 속도 모르고 나 여동생 갖게 해주세요 막 6학년 때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전사님이. 아무튼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는 게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들 언제 부러워하냐면 다 알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조금 모자랄 때 아 난 이걸로 별로 기쁘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와 저거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해 보면은요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왜 부러워하는지 우리의 말씀 읽어보고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에 전사님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책 읽는 친구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니까요 모두 한번 펼쳐서 직접 찾아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모두 펼쳐서 네, 가져와가지고 그래요. 은지 성경책 딱 보고 있네요. 네, 좋아요. 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혹시나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 전도사님이 항상 친절하게 화면 보여주죠. 네, 화면 보면서 목소리 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이스라엘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시니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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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난주 사사 사무엘의 모습을 봤죠.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요 왕들이 나타나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나타날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사시대와 이 왕들이 나타나는 왕정시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사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전사님이 존경했던 인물 누구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사무엘. 아, 찬유 역시 목소리 크고 좋아요. 사무엘. 사무엘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사사 사무엘. 사무엘은요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엘리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할 때까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아주 전사님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한테요 오늘 좀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골치 아픈 일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아들들의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와요. 왜 아들들이 문제냐? 이 사무엘은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정의롭고 아주 깍듯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재판하고 질서 있게 다스리는 그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원했는데 와, 이 요엘과 아비야는요 사무엘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정의로운 모습,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 말고도 또 사무엘을 난감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사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 요구는요 이 부탁은요 단지 그들만의 부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탁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세요. 아니 내가 딱 뒤를 둘러보니까 뭐 옆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뭐 온 동네 다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왕 좀 뽑아주세요 하면서 막 왕왕왕왕왕왕거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사무엘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러고 보니까 무슨 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뽑아줄까? 왕이 있으면 내가 편할 것 같은데 뽑아줄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전도사님이 사무엘을 또 엄청 존경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읽는데 막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이 다은이가 자 수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수년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마치니까 아주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딱 두벅두벅두벅 전도사님 앞에 딱 이렇게 딱 걸어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은아 왜 왔어? 뭐 선물이라도 주려고? 막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다은이가 뭐라 하냐? 전도사님 제가 예배 시간 동안 잘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소년부에는요 제가 아주 잘하는 대치동에 잘나가는 학원 선생님 계시거든요. 아, 그 학원 선생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한대요. 그 학원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옆 동네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대요. 그 목사님 전 선생님 대신에 딱 세우면 어떨까요? 우리 소년부 위에서. 와, 이게 지금 전 선생님 말만 해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삐지는 마음이 생겨요. 막 다니 뭐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전 선생님이 너무 상처받을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너무 부족했나? 와 그래도 저렇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딱 이런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사사였단 말이에요. 사사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배웠죠? 군사적인 영웅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고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한테 아 사사는 됐고 우리도 왕을 뽑아주세요. 왕 제발 왕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진짜 아마 성경에서 뭐 사무엘이 삐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사무엘 마음 너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듯이 달래주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아 괜찮아 삐지지 마 걱정하지 마 서운해하지 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가 싫어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로 만족하지 못해서 왕을 달라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인 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무엘아, 저 사람들한테 왕을 뽑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잘 이야기해 주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왕을 뽑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피곤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왕을 뽑으면 그 왕 밑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왕을 떠받치는 신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신하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우리들이 힘겹게 읽어낸 그 농작물을 가지고 세금을 바쳐서 그 사람들 먹여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 왕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만들고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왕을 뽑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서운해하실걸요?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왕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우 내 정신 좀 봐 이랬을까요? 아, 눈치 빠른 친구들 알겠죠. 아, 다 필요 없어요. 왕왕왕왕왕왕왕왕왕 또 왕왕왕왕 그러면서 왕을 주세요. 왕, 아, 옆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다 있는 왕 우리도 갖고 싶어요. 왕 하나면 우리는 진짜 바랄 게 없어요. 왕이 제일 갖고 싶어요라고 그토록 왕을 부러워하면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 기도하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사울 성경에서는요, 와, 사울의 외적인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준수예요.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대요. 전우사님도 뭐 키, 키 얘기하면 전우사님 뭐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이 사울은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아주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멋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울을 사무엘이 만나고 와, 저 사람이면 하나님 뜻 가운데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을 것인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잘 쪼쪼쪼쪼 설명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뽑게 돼요. 사람들 앞에 이제 그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왕 사울을 소개해야겠죠. 자, 사울을 소개했을 때 이스라엘 반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전사님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막 휘파람 불고 막 후후후 아 드디어 왕이 생겼다. 야,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어디 돌아다닐 때 야, 너네만 왕 있냐? 우리도 왕 있어.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우쭐거리지. 뭐 야, 너네 봐봐. 우리 왕 사울 봐봐. 너네 나라 왕 아우 배 나오고 뚱뚱하고 에이 우리 사울 봐봐. 날씬하고 키 크고 얼마나 멋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들을 이끌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진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외적인 것만 보고 와 우리도 드디어 왕이 생겼다 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아주 기쁨을 누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우사님이 예전에 사사시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왕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님. 성령님 또 우리 친구들이 말한 거 전부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바로 이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아주 으뜸이 되는 왕이라고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에 있는 그 왕을 부러워했을까요? 왜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부러워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분이고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한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으로 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저 구석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언가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욕심들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른 걸 부러워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우리 친구들은 우리는 뭐 교회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친구들은 부러운 거예요. 와, 절에 다니는 친구들 부럽다. 쟤네 보니까 매주 주일마다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절하고 오면 끝인데 너무 부럽다. 아니면 와, 교회 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너무 부럽다. 왜? 아니 집에서 매일 성경책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잔소리할 사람 없잖아. 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너무 부럽다. 왜? 그냥 주말에 컴퓨터로 총게임하거나 마음대로 게임하면서 놀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바라고 더 부러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혹여나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느끼고 정말 행복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앞에 나올 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아쉬워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부러워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바치기까지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지구에 있는 천하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고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사랑만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나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러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멀리 구석으로 치우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가득 채우고 또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왕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함을 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추억을 쌓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전우사님과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쩌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걸 더 부러워하면서 다른 걸 갖기 위해서 애쓰고 욕심부리진 않았나요? 내가 지금 애쓰고 욕심부린 것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었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부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하는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시험을 잘 보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러움들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있던 것들이 있더라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기억하면서 또 한 주 동안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 해야 할 광고가 하나 있어요. 자, 광고 화면 보면은요, 와, 이제 드디어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예! 질러.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 좋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소리 질러 볼까요?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예! 예! 아, 공식적인가? 자기요. 자, 제 전사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이제 현장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12시에 딱 한 번 모였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두 번 있습니다. 1부 예배 시간이 있고요, 2부 예배 시간이 있어요. 1부 예배 시간은 10시, 2부 예배 시간은 12시에 있어요. 기존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이전에 교회 출석했던 친구들 모두 잘 알 거예요. 1부, 2부. 네, 1부, 2부가 있었던 거. 자, 1부, 2부가 진행되는데 장소는 그럼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103호 사무엘실. 네, 기존에 우리 소년부 예배실에서 10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난주에요 두팔 걷어붙이고 우리 친구들 온다고 예배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는데 혹시나 막 전사님 땀냄새 나고 막 그럴까봐 선생님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친구들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 성경책 꼭 챙겨야겠죠. 자, 그런데 혹시나 부모님과 함께 아직 이 교회에 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과 동일하게 똑같이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니까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볼 수 있도록
똑같이 이 줌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당황하지 말고 이 줌으로 이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시간은 또 10시, 12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반 1부, 2부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이따 분반 모임을 통해서 몇 시에 몇 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얘기해 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오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역도 잘 준수해야 되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고 네, 우리 친구들 잘 와서 마스크 잘 착용해서 현장 예배 준비하고 우리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광고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혹시나 또 못 받은 친구들 아니면 또 아까 서현이처럼 잘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 선생님들 통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다시 딱 알맞는 공과를 다시 배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끝나면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본 다음에 분반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전도사님이 또 화면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니. 아니. 나. 나네.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지금 다 외웠죠? 어차피. 네, 다 외웠죠, 알죠? 네. 그럼 우리 함께 이제 두 눈 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할 줄 알로. 네, 알 걸로 믿어요.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니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풍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